Times. 예, 네덜란드 기타 계속됩니다. 우리의 친구 아리스티스 이번에 화사한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타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노 기타와 아리스티데스. 아리스티데스. 네, 아리스티데스. 다들 일본 기타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덜란드 기타입니다. 메이드 인 네덜란드 아리스티데스. 이 이름이 저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처음에 몰라갖고 아리스타이즈냐 막 이렇게 읽었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사람 이름이라 그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도 다 그냥 아리스티데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아리스티데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인 첫 리뷰 첫 만남을 가졌었는데 최 PD님의 또 어떤 이제 감상에 따르자면은 방지턱 없이 뽑아져 나오는 소리다.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그렇죠. 뭔가 나무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나무를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네. 이거는 그 거쳐 나오는 거지 무중력 상태로 그냥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더라. 이 신소재의 그런 질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이 컬러가 있는 버전은 조금 다르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도장의 유무가 그런 사운드의 그런 무중력 느낌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이 더 시원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지난 시간이 진짜 최피님 말씀처럼 막 무중력 상태에서는 위화감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도장을 칠해서 약간 그걸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마치 우리 그 스네어 드럼에다가 이렇게 우리 그 테이핑 해가지고 네.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것처럼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개 중에 또 취향을 구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케이스가 있죠. 모노 케이스인데 모노 케이스와 아리스티데스가 이제 네,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전용 케이스를 모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리스티데스 마크인데요. 네, 맞습니다. A자를 표방한 건데 그 과속 방지턱 없는 길을 잡아줬다. 그렇게 얘기한 게 다 들어가죠. 과속 방지턱이 없는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쫙 밟아라. 밟는 대로 나간다.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라인업도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이 이제 RAW였어요. RAW, R 시리즈, RAW 시리즈였고 이번 시간은 이제 색상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잖아요. 보면은 아리스티데스의 기타 라인들을 보면은 기타스의 S와 R과 H가 있는데 이 S 시리즈가 이제 그 스케일, 멀티 스케일, 멀티 스케일이 팸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들입니다. 대부분의 팸프렛이 0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양쪽 부채로 되어 있는 네, 그런 팸프렛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팸프렛에 이제 7현, 6현, 8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70, 60, 8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R 시리즈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RAW 시리즈입니다. 겉에 그 신소재 그대로 그 뜬 대로 위에다가 도장 안 치라고 그냥 마감만 미친 듯이 한 그래서 70, 60, 80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S가 아닌 거죠. 멀티 스케일이 아닌 거죠. 네. 그 다음에 H로 가게 되면 H06, H07, H08 이렇게 있습니다. 헤드리스 모델들이고요. 오호. 헤드리스 모델들은 전부 다 헤드리스의 기본으로 멀티 스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기타들 들어가 보면 이제 텔레 형태 이런 기타도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텔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티텔레스 예. 네, 아리스티텔레스, 아리스티 스트라토캐스터 뭐 이런 느낌의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T 모델과 일반적인 스트라토캐스터 형태의 모델과 7현과 그리고 양쪽 더블 커더웨이가 되어 있는 20과 네, 기본 멀티 스케일이 아닌 8현의 80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라인업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브랜드의 이제 라인업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라이트 블루 마블 사틴. 멋있다. 아주 뭔가 약간 이 피니쉬의 질감 굉장히 독특하네요. 뭔가 이런 데가 막 그 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마블링을 뭐 한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마블 사틴입니다. 마블링이 들어가 있는 그 사틴 피니쉬. 로하다가 이거 색깔 있는 거 하니까 흑백 그 필름에다 이렇게 색깔 입힌 것 같이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자, 이것도 스펙 보라 살펴보겠습니다. 네. 503만 2천 원. 네,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네.
정가는 629만원. 메이드 인 네덜란드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3kg, 두께는 35mm, 12프렛 뒤뚤레는 73mm. 동일하네요. 바디 앤 넥 원피스 컨스트럭션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 아리움을 주입을 했고요. 저희 이 아리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가셔서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움을 매긴 다음에 겉에다가 다시 이제 피니쉬를 하게 된 거죠. 라이트 블루 마블 사틴 컬러입니다. 넥은 C쉐입의 사틴 피니쉬고요. 힙샷 그림락스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커스텀 너트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mm입니다. 지판은 리치라이트. 지판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제스카 FW57110 스테니스 프렛이 들어가 있고요. 픽업은 던컨의 페가수스와 센티엔트 픽업 세트가 들어가 픽업이 있습니다. 픽업이 달라요. 지난 시간에는 나즈굴이었죠. 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힙샷 픽스드 브릿지입니다. 지난 시간과 또 다르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네스 브릿지가 네. 들어가 있고요. 쉘러고요. 이거 보시면 요 힙샷은 서스틴 블록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구멍이 나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네요. 자, 여기 메이드 인 더 네덜란드 이렇게 참, 들어가 있네요. 독특합니다. 참, 네덜란드 자, 답네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프론트 먼저 가겠습니다. 네. 확 쏟아져. 이게 그 쏟아진다는 느낌도 있고요. 나 이렇게 네. 폭포 같은 느낌. 네. 네. 그렇습니다. 쏟아지네요 사운드가. 선 두 개 갖고 별 얘기를 다 해. 그다음. 어쩜 이렇게 6현을 7현 같이 치세요? 네? 아니요. 신기해서. 네. 소리가 한 7개 나오는 것 같죠? 네. 한번 들었는데. 왜 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지? 네. 네. 쌍호입니다. 환청이 들려. 로우 환청이 막 들려. 좋습니다. 사운드가 짱짱하네요. 그 다음에 탭과 스플릿. 네, 그렇죠. 오, 야. 브릿지. 좋습니다. 그 마샬로 바꿨는데 클린이 와 이렇게 들어보면 또 그냥 우리가 아는 기타 소리 같기도 하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클린턴을 들었을 때 태피님이 얘기하셨던 그 방지턱이 없는 것 같은 사운드에서 이게 뭔가 방지턱이 많이 생긴 건 아닌데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평소에 계속 잡혀있는 사운드가 아니고 두발 자전거인데 그 옆에 보조바퀴 두 개가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커브 틀 때 살짝 닿는 정도인데 네. 평소에 잡혀있는 건 아니고 아, 이렇게 떠있다가 네, 이게 떠있다가 약간씩 그냥 이렇게 네. 가이드라인 정도 잡아주는 약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할 만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방지턱이 있다 확 잡아준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조금 잡아준다. 네, 네.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 들어볼게요. 듀얼리스트부터.
정말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연주에 아. 방지턱이 없을까? 방지턱은 이 사람을 좀 좀 잡아줘야 돼. 아, 예. 아, 또 우와. 오늘도 노트 또 계속 많이 쓰고 아, 계시네요. 네. 레드락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 방지턱이 없어. 이게 확실히 그러니까 마토 씨가 잘 쳐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마토의 연주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지금까지 연주하셨던 그런 기타 중에 또 유독 알이 진짜 선명하게 잘 들리는 그런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의 분리도가 진짜 좋죠. 그렇죠. 네. 네. 정말 선명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샬 게인으로 들어볼게요. 마샬 게인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분리도는 이야. 거의 최강에 가깝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그 어떤 뭉개지는 사운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으면 거의 뭐 신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공간계 들어볼게요. 야, 코러스까지 넣었네요. 너무 신기하죠. 이 신스 같은 사운드. 네. 인토네이션도 너무 좋아요. 네, 코러스만 빼고 들어볼게요. 코러스만 빼고. 샘플 같아요. 리드 솔로. 네, 솔로. 레드락스. 사운드도 연주도 사운드? 비현실적이네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방지턱 없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요걸로는 인터벌스의 시그널 힐이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그널 힐. 네, 네, 인터벌스의 방지턱? 시그널 힐. 네, 방지턱. 네. 사운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컬러 버전까지 같이 모니터를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생긴 걸 막 스트레치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긴 또 뭐 싱글 코드에는 텔레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험버커 붙여갖고 막 슈퍼 스트레트 그러는데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슈퍼 기타. 슈퍼 기타. 예, 알겠습니다. 슈퍼 기타. 울림이 정말 좋잖아요. 와리움이라는 소재가. 네네. 그래서 나무보다 좋은 울림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나무보다 좋은 울림.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나무보다 훨씬 더 진짜 쏟아져 나온 듯한 그 질감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 라이트 블루 마블 사틴이라는 그 색깔. 색깔에서 블루 마블이라는 게 그 지구를 나타내는 별명이잖아요. 네. 블루 마블. 블루 마블. 네. 저는 지구를 살리는 기타. 그렇죠. 하겠습니다. 나무를 더 이상 비지 않아도 되는. 네. 아리움을 사용한 기타.
어 아리움 그 무슨 폐수 같은 거 엄청 나오는 거 아닐까? 아 그럼 지구를 죽이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아리움이 얼마나 그 만드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지 저희가 나중에 정보를 얻는 대로 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냐 그거죠. 이제 산림 파괴냐 오폐수 방출이냐 이거 중에 네, 그렇죠, 이제 스쿼드 올려볼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네.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평균 총점은 80점이고요. 마터시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20, 20. 디자인 18에서 총점 84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7에서 총점은 79점이고요. 평균 점수는 81.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선생님은 가성비가 하나 낮아졌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400에서 500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디자인은 하나 올라가서 총점은 네. 그대로입니다. 네. 마토시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하나 내려갔고 가성비가 하나 내려갔어요. 그래서 86에서 84로. 그러니까 지금 마토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운드가 그 이 마감이 없는 쪽, 로어 쪽이 좀 더 쏟아지는 거를 방지턱이 없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무중력 취향인 걸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는 하나 내려갔는데 디자인이 하나 올랐어요. 네, 저는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선생님은 총점이 동일하고 마토시만 조금 내려가서 평균 점수가 약간 정리가 되었으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아리스티데스의 헤드리스데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자 헤드리스를 저희가 처음으로 해볼 건데 헤드리스는 요새 뭐 가장 저희가 많이 했었던 브랜드는 역시나 스트랜드버그. 네, 스트랜드버그죠. 네. 스트랜드버그와 또 이렇게 비교할 만한 스트랜드버그에서도 저런 멀티 스케일의 비슷한 형태. 그죠? 네. 바디 형태 자체도 스트랜드버그가 딱 연상되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교해서 보기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스트랜드버그도 가격대가 이제 좀 고스펙으로 올라가게 되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넘어가는 그렇죠. 그 정도의 가격대였기 때문에 지금 다음 시간에 보면 저거 470이거든요. 오. 과연 나무로 만든 헤드리스냐 아니면 아리움으로 만든 헤드리스냐. 헤드리스냐 여기서 여러분들의 또 취향이 또 확실하게 뭔가 판가름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아리스티데스의 헤드리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